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지만 이제 내일 아침이 밝으면 육지에 가 있겠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아침 식사를 해결하려고 동안식당을 왔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장인어른께서 한의를 가졌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라봉도 됐다 아침입니다. 자, 내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석기포 성당을 잠시 들렸습니다. 선주교 제주도교 풀립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젊을 자연 취향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른 점심이지만 고사리 육개장을 먹기 위하여 고사리 육개장 집을 찾았습니다. SBS 투데이에 방영된 고사리 육개장 집입니다. 일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1월 25일 날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합니다. 손님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이쪽에 오지마자 빨리 고사리 해장국입니다. 순대를 지금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도 잘 먹고 깔끔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식을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후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은 택배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나와 있는 대로 김재훈 고사리 육개장으로 검색하시면 주문이 된다고 합니다. 우도 땅콩 막걸리도 주문이 되고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제주 상수 음식점 고사리 해장국입니다. 이제 차량은
SK렌트카에서 반납하고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반납하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사편으로 김포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으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